수입이라. 너 수입, 수입 우리 오. 약간 작은 가게 하시는 거요. 보세, 보세 수입업자. 보세 수입 하시는. 그냥, 그냥 이태원 가면 이런 어머니들 계시는데. 많아. 이태원에 약간 실제로 이제는 성민이가 이런 룩에 어울려요. 야, 나이가 이제. 야, 너희 37이니. 그래서 뭐 새해 다들 목표도 있을 거야. 이거 런닝맨 팬미팅이에요. 누구야? 이게 뭐하는 거야?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 표정 다시 한번 줘봐. 와. 이제 까메오로. 여러분, 어쨌든 오늘 트렌디한 패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표정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디야? 카메라. 꺼 카메라 안 꺼. 카메라 꺼. 진짜 열심히 살. 아 열심히 살았어. 소민이가. 해. 소민아 이렇게 해야 돼. 이 손으로 소민, 그렇게 열어. 그렇게 해서. 네. 전소민 씨부터 평가해 주세요. 네. 패턴과 패턴을 같이 잘 매치해 주셨는데 자켓의 크기나 사이즈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서. 원래 저희들도 똑같. 네, 굉장히 강한 의상을 입으셨는데 그렇지 못한 애티튜드. 애티튜드. 아~ 너무 쑥스러워 보인다. 맞아, 패션 쪽은 A, B,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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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패션 같네요. 턱걸이 좀 하나 약간. 아니, 보통 그래서 그 TV에서 자 우리 대웅이 방송. 7등 밀어주세요. 밀면 돼요? 네, 7등. 바로 밀세요, 바로. 7등부터 밀어주세요. 밀어. 아이린이 밀자. 아이린. 7등 밀어주세요. 약간처럼 약간 이렇게 자켓을 딱 제치고 있어. 근데 이게 포인트가. 제 뜻이 아니구나. 아, 느낌이 나다. 그래. 소민이야, 와. 야, 말이 돼? 나 소민이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자, 안 밀리는 사람이 그다음 전소민 씨. 와, 나 알아서 하자. 너 왜 안 하니? 칠게요. 하나, 둘, 뭘 셋. 뭘 쳐? 뭘 슬레이트! 치게?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칠게요. 건방지고. 칠게요. 그러지 말고.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 화났니? 소민아. 이렇게. 야. 오케이. 자, 전소민 씨, 조은 씨 이쪽으로 가주세요. 저가요? 아, 네. 너네. 나 오늘 이거 몇 번 해야 돼? 잘 어울려요? 소민이가 다른 거보다 언제나 그랬냐면은 처음에 딱 우리 같은 86이야. 형 그거 들었어요? 소민이도 막 그렇게 말 놓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 그죠. 있죠, 있죠. 집중해, 영재야. 아, 저 양세. 해나. 12시. 이상해. 이현이 뭐야 이현이. 아니 춤이 이상해. 와 누나 되게 잘한다. 와 형윤아 진짜. 아 성현아. 성현아 진짜 아,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 반올림에서 2초요. 네? 본인은 살아날 수 있겠죠. 하지만 키가 작은 1인만 벌칙. 꼴찌팀은 결과는 엔딩에만 공개되기 때문에. 슬라이트 치겠습니다. 슬라이트가 아니라 슬레이트. 받아.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팀이네. 나는 소민이가 너무 신기하다. 소민이는 그거에 상관이 없어요. 이거 왜? 제가 내 스스로 그냥 내 만족인 거야, 그냥. 제가 딱 재밌어요. 근데 성함이 생각 안 나. 재성이 알아. 갑자기. 나 어려울까? 너무 어려웠다,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아니, 맞출 수가 없어. 몇 개만. 차이 남자예요. 근데 그거는 이게 그래 이렇게 다 야, 직접적으로 주면 어떡하냐.